안녕하세요, 나유예요. 오늘은 동화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은 The Bernstein Bears and the Golden Rule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Bears의 곰들이 나오는 책이라 가지고요. 얘네들이 메인 캐릭터라 가지고요. 얘네 다섯을 기억해 놓으면 좋은데요. 얘는 Mrs. Bernstein, 얘는 Sister Bear, 얘는 Brother Bear, 얘는 Honey, 그리고 얘는 Mr. Bernstein. 그리고 여기 이쪽에서 골든 로켓을 봤는데요. 여기서 이거를 로켓이 뭔지는 아세요? 로켓이 이렇게 목걸이인데 이렇게 딸깍딸깍 열려요. 이게 그 보통 사진이나 거울 같은 걸로 쓰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Golden Rule이 써 있어요. 그리고 Sister Bear가 생일 선물로 이거를 받는데요. 여기에 Golden Rule이 써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학교에 가져가요. 근데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전학생이 오거든요. 이 전학생은 이름이 Susie McGreeze예요. Z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생긴 것도 약간 웃기대요. 그리고 왜냐면 close 옷이 약간 cool 약간 얘는 쿨하지가 않잖아요. 막 쿨이 뭐냐면요. 여기서 퀸이는 목걸이도 메고 있고 귀걸이도 메고 있고 이 머리띠도 메고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두꺼운 안경에다가 별로 그렇게 쿨하지 않은 이런 삐삐 머리인 거 하고 있고, 그리고 옷도 그렇게 쿨하진 않고, 그리고 브레이스, 그리고 교정기도 메고 있고, 별로 그렇게 쿨하지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같이 안 놀아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 얘가 얘 이름이 리지거든요. 리지랑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막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목걸이를. 근데 이게 나중에 그러다가 떨어뜨리는데요. 여기서 수지가 이거를 얘가 내리기 전에 이거를 다시 이렇게 이거 그 주워주는 거지. 주워줘요. 그래가지고 얘가 다시 집에 들어가 오면은 엄마가 다시 골든 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얘가 요 브라더 베어가 리즈랑 에나랑 밀리랑 린다 랑만 논다고 놀리거든요. 근데 걔가 안 그런다고 계속 억울하다고 막 그러는데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러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다음 날에 수지한테 같이 놀자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친구가 같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미스라고 해도 되거든요. 미스가 뭐냐면요, 약간 교훈을 전해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의 경우는 안 친한 친구랑도 친구가 될수 있다는 게이 책의 교훈이에요. 아, 그리고 이 책은 이 베른슈타인 베어 시리즈는 모든 책마다 만화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다가 The Bernstein Bears and the Golden Rule 찾아보면 이거 만화를 볼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